그 남자 커트 겐즈는 핀셋을 쓰지 않고 작업하는 거. 클립 오브 콤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트 하면 끝나. 해볼까? 두상 구역을 잘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해. 이렇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볼륨감을 쌓고 싶은데 이게 두상의 윗부분에서 백포인트 위쪽에서 떨어지는 골든 포인트 아래 여기 정도부터 볼륨감이 이렇게 쌓이잖아. 그러면 이제 위에 오버랑 언더 파팅을 나눴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그라듀에이션을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을 이렇게 자를 거니까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를 거니까 여기 부분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나누고 파팅을 시작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지. 센터 중심으로 정확하게 나누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볼륨 쌓이는 파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두상에서 볼륨 쌓이는 파트로 투 파팅. 그 남자 커트 겐즈는 핀셋을 쓰지 않고 작업하는 거 하고, 클립 오브 콤 들어갈 건데 어차피 뭐 지금 크게 상관없긴 한데 일단 가이드는 잡고 시작하자고. 그래도 정석대로 가야 되니까. 보면은 여기 지금 부분에 코너 부분에 볼륨감이 좀 쌓여 있잖아. 여기 볼륨감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 윗부분에서 떨어지는 이 부분의 길이가 길까 안 길까 봤을 때. 그러니까 플랫하게 짧게 올리는 거 아니면 나처럼 여기 부분에 기장을 좀 살려서 잘라주는 거야? 기장을 좀 살려서 잘라주겠지. 그러면 너네들이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기장을 좀 살려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돼.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스퀘어로 잡힐 수 있게. 어떻게 스퀘어로 잡히냐면 두상을 많이 보완해야 되니까 사이드에서 자르면서 백까지 스퀘어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 사이드에서 백까지 스퀘어로 여기서 그냥 스퀘어로 한 번에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잘라주고, 뒤쪽에서도 두상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스퀘어로 잘라줘. 여긴 나중에 한 번 더 자를 거야. 그럼 이제 위에 선 가이드가 연결이 됐겠지. 그럼 선 가이드 연결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헤어라인 따라서 버티컬 다이애거널 느낌으로 잘라줘. 버티컬 다이애거널 느낌으로 잘라준다는 게 사선으로 타고 내려가게끔 잘라준다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윗보다 밑에가 좀 짧아질 수 있도록 여기서 스퀘어로 그냥 이렇게 잘라줘. 스퀘어로 잘라준다. 그럼 살롱 커트니까 그냥 편하게 나도 자를게. 내가 매장에서 자르는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스퀘어의 기본 형태의 틀만 잡힌단 말이야. 스퀘어 기본 형태 틀만 잡히는 거지. 스퀘어 기본 형태 틀 잡혀 있고 뒤쪽에는 이제 커트 진행 안 돼 있는데 뒤쪽에 볼륨감 살리려면 뒤에서 떨어진 느낌이 스퀘어처럼 평평해져야 될까 아니면은 약간 라운드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길고 양쪽 옆으로 짧아져야 될까? 양쪽 옆으로 짧아져야겠지. 여기가 길고 옆으로 짧아져야 볼륨감이 사는 느낌이 되겠지. 그러면 사이드에서 지금 이제 클립 오브 콤 할 가이드라인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기존에 스퀘어로 잡았을 때 이제 급격한 느낌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라운드가 잡혀 있으니까 이 라운드를 완만한 느낌으로 다시 수정해줘. 두상을 이렇게 살렸을 때 예쁘게 살릴 수 있는 느낌 정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밑에서부터 가이드라인 잡힐 수 있도록 커트 연결. 이때도 헤어라인 각도 맞춰서 따로 올라가면 돼. 그냥 이렇게 따로 올라가면서 라운드 쉐입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유지. 이렇게 잘라주면 전체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에 볼륨감이 생길 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잡힌단 말이야. 그럼 선 가이드를 잡는 거야. 이건 선 가이드. 이거를 클립 오브 콤을 할 때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클립 오브 콤의 수행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시드 오브 콤으로 가이드를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거든. 그러면 실제로 사진이랑 봤을 때 나는 기장에서 지금 괜찮은데 이 두상이 이 남자 두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를 조금 더 짧게 줘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장 수정 한 번 다시 진행해. 기장 수정할 땐 동일하게. 동일한 느낌으로 똑같이 가이드 설정하고, 자, 여기서 버티컬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시조 부컴 느낌을 타고 올라가. 시조 부컴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 클리프 오브콤을 할 가이드가 형성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클리프 오브콤 들어가면 되는데, 클리프 오브콤 들어갈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돼. 첫 번째는 버티컬로 들어갈 건지 다이애거널로 들어갈 건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나는 클리프 오브콤은 다이애거널이나 호리존탈은 잘 안 써. 버티컬만 사용하거든. 그러면 지금 길이로 봤을 때 밑에 길이가 짧은 편이야, 긴 편이야? 밑에 길이? 여기 짧아져 있어, 길어져 있어? 여기 길이지? 여기 짧아져. 여긴 대략 1cm라고 치면 여기는 0.5cm 정도겠지. 그러면 0.5cm 기장 남을 수 있는 기장으로 버티컬로 연결. 근데 이때 연결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옆에서 작업을 했을 때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위의 길이와 옆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의 모양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구간을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콤을 넣었을 때는 콤은 살 쪽에 다 있는 거고, 위에 가이드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 그럼 밑에 잘리지 않은 건 가볍게 정리, 가볍게 정리하고, 자, 여기서는 무리해서 자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블로드라이로 한번 눌러서 비슷한 느낌을 줄 거거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길이를 무리하게 자를 필요는 없는 거야. 블로드라이로 눌러보고, 아니면 혹은 다운펌으로 눌러보고 다시 체크해보는 거지. 그럼 사이드 부분 끝났고, 여기에서 백 부분, 여기서도 버티컬로 위에 가이드가 잘리지 않게 한 번에 연결. 위에 가이드 잘리지 않도록 한 번에 연결, 한 번에 연결, 한 번에 연결, 한 번에 연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한 번에 연결, 한 번에 연결, 한 번에 연결, 한 번에 연결.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사는 느낌을 이렇게 쌓인단 말이야. 이렇게 쌓여. 그럼 여기 튀어나온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은 패스. 머리를 한번 블로드라이로 눌러보고 진행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가 여기 길이가 제일 길어야 되고, 점점 짧아지다가 사이드에서는 스퀘어처럼 떨어져야 돼. 사이드는 스퀘어처럼 떨어지면 돼.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진행하면 될까? 반대편 진행하면 돼. 내가 클리퍼 사용할 때 호리존탈 섹션 안 사용하는 이유는 자국이 남아서. 자국이 남고, 두상 자체를 이제 따라가는 느낌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호리존탈 섹션을 많이 쓰면 두상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가 막 무시가 되면서 파먹을 확률이 좀 높거든. 그러니까 호리존탈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나눠서 이렇게 다단계로 올라가게 되잖아. 그럼 아무래도 내가 빗이 움직이거나 클리퍼 각도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중간중간 파먹는 라인 나이겠지. 근데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직선으로 살아있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파먹지 않게끔 떨어지는. 그러면 버티컬로 들어가는 게 맞지. 그리고 시저 오브 콤이 호리존탈이나 다이애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 시저 오브 콤의 느낌을 좀 더 극대화 시키려면 일반적으로는 버티컬로 클리프 오브 콤이 들어가는 게 맞아. 자,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정도로 스퀘어로 먼저 잘라주고, 스퀘어 잘라주고, 여기서 연결해서 스퀘어 잘라주고, 다시 연결해서 스퀘어 잘라준 다음에, 자, 가이드 기장 위에서 설정됐으면, 자, 다이애거널 섹션 활용해서 연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이때 클리프 오브콤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에서도 약간 원래 스퀘어로 이렇게 당겨 잘랐을 때는 여기 길이가 길어졌지만 여기서 한번 라운드로 수정 해주면 좀 더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시조브콤으로 연결해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형성됐으면 그 다음에 클리퍼 이용해서 정면에서 저 밑에 기장이 줄어야 되니까 콤 된 상태에서 여기 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위에 가이드만 보고 잘리면 돼. 그냥 밑에는 짧아져도 상관없고 다시 라인 수정하고 자 뒤쪽으로 이동 여기서도 위에만 가이드 보면서 커트 위에 가이드 보면서 커트 자 다시 뒤쪽에서 봤을 때 자 가이드라인 보면서 커트 그리고 하은이가 지금 찾은 스타일이 스트레이트로 쭉 올라가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한 각을 직각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버티컬을 사용하는 게 맞지. 이게 약간 중간에 코너가 생기는 상고 스타일이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코너가 생기는 상고 스타일이 아니라서 위에 가이드 보면서 자 위에는 잘리지 않게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줘. 라인은 이따가 한 번 더 체킹할 거고 자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뒤에 부분 살아있는 뒤쪽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길어질 수 있게끔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좌우 밸런스 체크 간단하게 했을 때 맞고 코너 살짝 생긴 부분만 제거 저 제거 떨어지죠? 자 그럼 다시 정면 보고 좌우 밸런스 체크했을 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윗머리 잘라볼게. 자 아까 윗머리 제가 그라라 그랬어요? 레이어라 그랬어요? 그라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하프 나눠지고 자 그라니까 인핀 걸로 잘라야 될까? 아웃핀 걸로 잘라야 될까? 인핀 거로 잘라야겠지? 자 사이드와 백 나눠주고 뒤쪽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자 가위 그라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무게감이 좀 쌓여 있어서 자 그라 자를 때는 올려주고 핸드 포지션 잡기 편하게 센터에서 가이드 먼저 잡았을 때 당겨오면 자 뒤쪽 같은 경우는 지금 커넥션이에요 디스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이니까 자 여기서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으로 연결 쉐입 체크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자 피보팅 들어가는데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내가 잘랐던 베이스까지 잡아서 가이드 체크하고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다시 떨어뜨리고 잘 봐. 자 여기도 피보팅하고 자 여기는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전 섹션 오버 디렉션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이렇게 들어간다. 어떻게 잘랐냐면 자 뒤에 잘라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자 스트레이트 아웃 자 얘는 전 섹션 디렉션 해서 잘라주고 얘는 오버 디렉션 해서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이렇게 모아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계속 잡았을 때 다음 섹션 버티컬로 진행하고 자 뒤쪽으로
땡겨 갖고 와서 여기서 인터널 그라 잘라줘. 그럼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길어져. 체킹 하는 거야. 지금 앞머리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질 거거든. 왜 이렇게 많이 길어지게 자를까? 디스커넥션을 의도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고. 여기서 원포인트 오버디렉션. 다시 앞머리 다 뒤로 넘겨서 여기서 원포인트 오버디렉션. 이렇게 자르면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디스커넥션 돼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사선 섹션을 나눠줘. 전대가 사석 섹션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라주냐면 이 섹션과 나의 손이 어떻게 평행하게, 섹션과 나의 손이 평행하고 잡힌 상태에서 봐봐, 라인, 익스터널 그라, 인터널 그라, 플랜 레이어, 컨벡스 레이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라로 자르니까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플랜 레이어 바로 밑에까지 들어서 여기서 이 보이는 섹션과 동일하게 동일한 각도로 커트. 그러면 일정하게 길어질 수 있는 그라듀에이션을 이렇게 형성하게 돼. 그 다음에 다시 잡아주고 밑에 가이드라인 체크한 상태에서 자, 인터널 그라, 인터널 그라, 자, 잡고 인터널 그라 이렇게 잘라주는 거거든.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 그럼 넘겨서 체크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커트보다는 지금 이 커트보다는 많이 길어졌어? 많이 안 길어졌어? 많이 길어진 이유가 뭘까? 두 종목 윗부분의 길이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마네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는 두상이 남성 두상과는 다르게 둥글게 가기 때문에 위에 오버 부분이 많아지는 거고, 남성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가 짧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르면 남성은 위에가 훨씬 짧아져. 비슷한 길이감 형성될 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 헤어라인이 반영돼서 밑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친구들이 생기거든. 얘네는 그라 먼저 자른 다음에 라인으로 가볍게 수정. 그라를 먼저 자르고 들어가야 돼. 그라를 안 자르고 들어가면 이 라인 자체가 좀 뭉툭해져. 그라를 먼저 자르고. 그럼 그라에 위해서 이렇게 생기지. 그럼 다시 내가 머리를 살짝 넘겨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떨어지는지 체크 가능하고, 다시 반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자르냐면, 자, 잡고, 자,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여기는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여기는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잡고 쉽게 자르고 싶으면 그냥 한 번에 다 넘기면 돼. 한 번에 다 넘겨서 한 번에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원포인트로 넣고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투블럭 라인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자르고 싶은 쉐입 정도로 자 다이애그널 만들어서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길이 조절 하나, 자 쉐입 따라가야지. 둘, 각도 주의해서 각도 처지지 않게. 셋, 그래서 넷, 잘라서 길이 체크. 자 위에 덮여지게 만든 다음에 다시 자 여기 길이 체크 하나, 둘, 셋, 가이드 계속 보면서 넷, 앞머리까지 커트 해서 보면 앞머리 길어지는 스타일로 떨어지지 이렇게. 그러면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떨어진단 말이야. 트라이앵글로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앞머리 만들기 위해서 반 나누고, 자 여기서 다시 원만한 트라이앵글로 나눠준 다음에
자, 여기서 원만한 트라이앵글로 수정. 자, 이때도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쓰자. 어차피 그라가 살짝 있으니까 앞머리 잡고 두 섹션 정도 자르면 자를 거 안 나와. 그러면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보여주면 이쪽은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 라인 안 잘랐다, 깜빡고. 라인 잘라줘야 돼, 이거 튀어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 반대쪽도 섹션 잡고, 자, 여기서 원만한 트라이앵글로 수정. 자, 각도 들어주고 여기까지 수정해주면 이쪽에서도 잡았을 때 들어서 제거. 이거 다시 들어서. 이두 쌤, 나 오일 한 번만 갖다 줄래요? 고마워요. 그랜나루가 없어서 가발이. 그래야 되나? 응. 그 여기 이제 안 잘라서 이거 다운펌 붙여주는 거지. 오케이. 어? 그럴싸한데? 그치? 네. 느낌 있는데? 오케이. 오, 근데 잘 잘랐는데? 응, 이쁘잖아. 자, 자른 거 리캡 해주면, 자, 두상. 자, 가이드라인 만들고, 여기에 먼저 1번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2번. 자, 여기서 코너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클립 오브 콤으로 전체적으로, 자, 인터널 그라듀에이션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가이드 연장 1번, 자, 2번, 자, 3번 다 땡겨서 자르고, 자, 다시 선 만들어서 내려서 커트, 그 다음에 앞머리 라인에서 내려서 커트 하면 끝나. 해볼까?